코로나19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촌이 평년보다 급격히 오른 기온에 더욱 비상입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입국이 막혀 대학생들이 일손을 돕고 나섰는데 농촌 봉사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까지 등장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지마다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한 복숭아 과수원.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열흘 이상 개화가 빨라졌습니다. 열매가 가장 많이 맺는 6년생이어서 더 많아진 꽃눈에 귀농을 준비하는 초보 농사꾼은 발을 동동 구르던 상황. 때마침 대학생 봉사단의 도움으로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와서 조금씩이라도 꽃을 따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열매가 더 실어지겠죠. 지자체와 농협, 지역 대학들의 업무 협약으로 결성된 대학생 농촌 돕기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봉사를 한 뒤 생산적 일손 봉사비로 지자체에서 일당 2만 원을 지급받거나 일정 시간을 채우면 각 대학에 개설된 봉사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관내도 확산이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농업농촌을 좀 어려운 현실을 일손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농사 자체가 생소한 학생들에겐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접 먹는 입장에서는 그냥 가벼웠는데 이렇게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농업의 현실. 주로 농촌에 투입되던 단기 체류 노동자는 코로나19로 최근 2년간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고 장기 체류자도 돈을 더 주는 제조업 분야로 이직하면서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일손을 구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력센터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제일 중요한 농업.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